안동의 한 고등학교 재학생 A군이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전학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A학생의 부모가 전학처분 취소 소송을 내자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대구지법 행정 1부는 학교폭력 행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학습 환경과 교풍을 어지럽히는 것이라며 해당 전학처분으로 얻는 공익이 가해 학생이 입는 불리익보다 크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급생 B군에게 상습적으로 신체, 언어폭력을 가해 안동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전학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